그렇고 막 지금 이러던 막 성성 딱 이러면서 했어요. 반대를 해야지. 내가 또 막 또 부르지 나왔지. 이 왕은 막 천지 개벽에 막 그 수준에 이제는 뭐 기부인도 되고 이제 압수합시다. 그래요.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에요. 12년 만에. 얼마만이요? 12년 만에. 12년 만에 만나는군요. 정말 아이고 반가워라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이고 정말 반갑어. 예. 아이고, 잘 지냈지?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아이고 반가워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우리 집안에 귀인을 모셨어요. 강유 오빠 아시죠? 저번에 하루 커피 갖고 엄마가 서운한 얘기 해갖고 오빠가 엄마한테 커피 사줄 것 같아요. 인사해주세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강훈정 TV에 나온 지가 2년 반 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야, 요 며칠 전에 이제 그 강훈정이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, 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, 커피 그 뭐 어떻게 타 먹는 거? 그걸 뭐 배에 앉아서 이 좀 참 나쁘더만 왜? 밥이랑 해먹고 한 잔씩 탐없어 했으면 얼마나 고맙다고 그랬까니? 고플로프님 오늘 좀 딱 요거 좀 버부서리 답장 좀 주셔이. 강희 오빠! 아,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우리 또 강훈정 씨 어머니가 상당히 또 거기에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막 브로크 막 조금 뭐 브로크 놈 하면서 완전히 뭐 답장 좀 주셔이. 우리 와이프도 그래 막 폭소를 이제 배를 끌어지고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? 아이고 엄마가 나한테 쌓인 게 많네. 이제 뭐 서로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저도 이제 그 이제 일 때문에 중국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예 그 코로나 지금 그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봤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이제 만나 볼 새가 없었어요. 어머니 한도 풀어드릴 겸 해명도 할 겸 내 뭐 두슨머 부러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. 네. 엄마 인사해 주세요 이제. 저 뭐야 뭐 나보고 뭐 막 부럽고 막 지금 이러던 막 성성 딱 이러면서 했어요. 반대를 해야지. 내가 또 막 또 부르지 나갔지. 아니 근데 10년 넘어서 지금 만난 거잖아요. 오빠 봤을 때 우리 엄마 어때요? 뭐 처음에 뭐 저 북한에서 넘어올 때야 뭐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닮은민들은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오늘은 뭐 천지 개벽에 뭐 그 수준에 기부인 이제는 뭐 기부인도 되고 이제 연예인 수준에 뭐 입담은 더 말할 거 없고 그 이제 보니까 어머니도 끼가 너무 많아. 아, 말로 엄마 집이 빨리 호텔이 쑥스러워. 자. 응? 압수합시다. 그래요.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에요. 아이고. 12년 만에 오늘 이후로 야. 그 나한테 쌓인 게 많으면 풀어야 돼요. 아이 쌓인 게야 없지. 네. 그날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 부엌인지 뭐인지 하는데 거기 가서 이리고 무슨 일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살펴보댔는지 모르 가서 이렇게 하고 구석이랑 봤는데 노란이 봉지 쓴짠 게 이런 게 있다 그래. 이렇게 보니까 코피라고 써서 그래. 뭐 코피야 하고 보니까 나 아이 그 봉지 하나 그래. 아 이만큼 되잖아. 얼마나 많은지. 야 이걸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 먹을 소리 안 해.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커피에 완전히 이제 좀 열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자. 커피 믹스, 스테미아 커피 믹스 또 이게 커피 믹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여기 당은 줄이고 맛은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 백종원 씨의 그 이제 와이프가 광고하는 거네. 치는 거 이게 우도적인 광고 아닙니다. 네. 그 어머니가 자꾸 커피 하니까 제가 이제 오면서 청량리 롯데 들려가지고 일부러 이제 하나 선물로 사가지고 왔어요. 세상에 롯데까지 갔어요? 네. 오는 길에 그리고 또 저 뭐 아버님이 뭐 제가 양주로 한 병 이제 사드리고 우리 운동 씨한테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이게 남편하고 또 분위기 또 잡아가 또 와인 한 잔 쫙 마시고 또 어떻게 불꽃 다닥 튀면 둘째 셋째 또 당길지도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렇지. 이제 나라의 운명이 많이 미끄러워집니다. 그래서 요즘은 애들을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. 어딨어! 예. 예.
아이고 이거 한 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솔직히 말해서 그 좀 브로커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반반으로 갈리더라고. 이미지도 살짝 좀 그렇긴 하긴 한데 이제는 나도 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브로커라고 하겠으면 어드로커. 옛날에 몇,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가 뭐 막 그 운전가 뭐 아버지가 내가 뭐 브로커라도 하던데 뭐 이제 이게 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. 웃음밖에 안 나와요. 웃음밖에. 브로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 악덕 브로커들 있긴 있습니다. 도움이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전문적인 브로커가 아니었어요. 당시에 내가 중국 출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운전기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3, 4일만 지나면 자기네 온 가족은 보입에 잡혀간다고 이제 다급한 얘기를 하더라고. 맞아. 예, 그래가지고 오빠하고 뭐 아버님이 뭐 어떻게 뭐 보입에 어떻게 돼가지고 잡혀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오빠 출장 언제 나가냐. 마침 내가 전화를 한 이틀 후에 나간다. 나가자마자 이제 그 북한하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만 지나가면 정말 자기네 집은 작살나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모셔와 달라. 그러니까 저는 전문 브로커는 아니었으나 홈은 죽인다기보다도 또 운정이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있을 때부터 같이 왔고 같이 진주 강시다 보니까 운정이한테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많이 가셨어요. 당시에 사람들이 한 200명 있는데 그래서 운정이도 이제 뭐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가족도 생산 문제 때문에 부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럼 출장 나갔던 길에 연길이니까 심양 베이징도 아니고 연길이니까 내가 이제 그 전화 연결하고 통화되고 내가 어떻게든 안 돼 데리고 온다 이렇게 약속하고 예, 나갔죠. 나가서 강운정이 이제 그 오빠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제 그 넘어오면 예, 그때 뭐 아버님께서 뭐 자세한 얘기는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우리 그 북한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못 먹잖아. 그래서 나는 그 생각에 맥주 한 박스에다가 고기를 아마 한 서너 키로 왜 내가 매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두 개였는데 한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씩 왔던 기억이 나요. 그게 뭐 가족분들이 뭐 서너 명 있었으니까 고기를 싸놨는데 언제가 가니까 운정이 아버지였나 어머니였나 그 기억이 나지만 누군가 가족분 중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아, 저 돼지고기 싸우지 말고 아 돼지고기 막 설사 한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파하고 마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채소. 그거 사다 달래? 나는 그 말 듣는 순간에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. 내 주변에도 그 친구들이 많이 북한에 있었으니까 갑자기 안 먹던 고기 먹자 하게 되면 설사 나올 수 있어.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. 그래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가서 파, 포장 뭐 이런 거잖아. 된장 찍어 먹을 수 있는. 그게 난 아주 지금도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. 착한 행복 도우미.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커피는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우리 북한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커피를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. 솔직히 이 생각 없었어요 저는. 커피 뭐 어차피 대접해봤자 이게 무슨 까마치 탔네요 뭐 지금 무슨 뭐 혹시 내보고 도약을 타가지고 또 저 뭐 이런 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커피는 꿈도 안 꿨는데 아마 내가 나는 뭐 잠깐 왔다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운정이 아버지는 또 북한 다시 돌아간대요. 아니 힘들게 넘어왔는데 뭐 다시 돈 받아가지고 넘어간대.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게 한국 TV 전문 24시간 나오는 이성한 때나를 걸어놓고 있었으니까 뭐 TV 보시고 뭐 어쨌든 여기 있노라면은 한 보름쯤 지나게 되면은 다시 북한에 넘어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뭐 없어질 겁니다. 아마 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. 우리 운동이 어머님이 나에 대해서 이 자식들은 말이야 커피 제니만 먹은 말이야 뭐 우리한테는 말이야 뭐 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섭섭한 마음이 아마 있었으리라 봅니다. 네 너무 보탠다 야. 암만 그래도 그렇지. 내가 이랬지. 그거 보니까 커피가 노란 거이. 이렇게 우리 지금 있는 커피 그런 게가 이만큼이 진짜 이만큼 있더라. 그것도 양까지 또 이렇게. 이렇게 완전히 안전하게 와서이 우리가 가고 잘 살고 있지 않니? 그러니까 고맙다는 걸 말할 거 없지. 그럼 그동안에 고개 앉아서도 어떻게 거기서 보다가 커피가 나섰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랬지. 뭐 그렇다고 고가운 생각은 없었거든. 저는요. 시청자 여러분 뭐 하면서 거기다 간과하듯 저는 또 이렇게 또 받으려가지고 이제 찔끔하더라고. 찔끔하고 그래도 오빠
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커피를 또 내가 아 그래서 하나, 네, 저번에 운정이가 또 커피 싸가지고 온다 그래서 아 이것도 개나마 속이 좀 뛰고 마도 많이 근데 이 뭐 오해 있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런 참이 야 그거 두만강 건너올 때 진짜 생각하면은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이 3일에 한 번씩 먹을 거 들여다 줘서이 참 거기 앉아서 잘해 먹고 또 새벽 2시까지는 또 뭐 나만 텔레비를 보고 이 구리맨선 길에다 한 달을 고안하겠어 살았으니까 잘 먹고 몸도 나고 덕분에 참 잘 지냈어 그래 뭐 풀 것도 없고 무슨이 그런 망신 가졌다고 이 오해는 없으다 나도 뭐 커피 때문에 뭐 또 나한테 무슨 게 앙심 품었다고 아니지 그런 게 아니었네 뭐 커피 아니지 괜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12년 만에 이제 어머니 뭐 이제 재해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그 에피소드는 이제 뭐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예 제가 제일 그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섭섭하게 해드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세상에. 뭐 고맙다라고만 얘기하시니까 아유. 제가 이게 많이 찔려요 막 이게 아이고 또 날 또 찔리게 예, 만드는 말 찔려가지고 이제 그 다 서로가 삶이 바빠서 서로 이제 마주보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이제 어머님을 이제 배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강원도 TV를 제가 구독했으니까 온라인 영상들은 다 봐요.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아버님이 나오는 그 영상들은 제가 다 보고 있고, 이제 여기 섭외돼서 오신 분들 그 방송도 다 보고 있지만, 어쨌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그 끼가 너무 풍만해.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시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, 원래 여기서 사셔야 되는 분들이 북한에 잘못 살았던 거예요. 여기 와서 자기 재능을 발견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인기 스타로 이제 막 된 거 보니까 제가 너무나 기쁘고 데리고 온 그런 보람도 상당히 느끼고 있고 그래요. 이제 그분 이분들이 북한에서 있으면 무슨 일을 했을 것인가 그거 너무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? 여기 와서 이제 뭐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있고 저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.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남조선 땅에 데려다 줘서 정말 감사하고 잊지 말고.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종종 얼굴 보고 삽시다. 네 알았습니다. 아이고 놈 새끼 커피를 또 안 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. 아이고 이제야 안 하지. 내가.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다요. 벌써 주말인가?